네, 허브를 야외에서 키울 때는 크게 무리가 없이 잘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우에는 실내로 들어왔을 때 자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허브가 햇볕이라든지 그리고 환기 조건에 좀 민감한 식물이라서요. 이런 조건들을 잘 맞췄을 때와 그러지 못할 때 성공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려볼 텐데요. 앞에 약간의 식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질이라든지 캐모마일, 로즈마리 같은 것들도 있고요. 레몬밤도 있고 파슬리, 애플민트 이런 종류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제가 햇볕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허브들은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해를 많이 보는 게 좋기는 한데요. 약간 허브 종류에 따라서 편차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바질이라든지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는 허브에 속해서 최소한 하루에 6시간 이상은 햇볕을 볼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레몬밤이라든지 그리고 애플민트라든지 파슬리 같은 것들은 4시간 이상은 햇볕에 노출을 시켜주는 것이 잘 키울 수 있는 요령이 되는데요. 이런 앞에 있는 로즈마리 같은 것들은 한여름에 직사광선에도 괜찮을 정도로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런 레몬밤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햇볕이 너무 뜨거운 직사광선일 때는 오히려 안으로 조금 들여놓는 게 좋을 정도의 그 정도의 강조권을 좋아해서요. 이 허브가 기본적으로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지만 약간씩의 편차가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